Make hi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안녕! You look so chill! 랩타임 대기 대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코트 잘 들어가네요. 할 수 있다! 드리프트! 아주 깔끔한 2번에서 전체 2위의 기록입니다. 1위로 등극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요, 네 분이 동시에 달리는 개인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번에 달리셔야 되고요. 역전 허용입니다. 하지만 앞에 가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시면 안 됩니다. 잘 보내시면 곤란하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경기에서 조금 아쉬웠을 것 같은데, 리사 선수 몇 등까지 예상하나요? 기록은 좀 안 좋았었지만 내기서 달리면 내가 몇 등까지 날 수 있다? 아, 몰라요. 아, 아직 기록이 있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위축됐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요. 이 사람한테 만질 것 같다고 해요. 이 사람한테.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나 자신. 나 자신.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개인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타세요. 화이팅. 아, 나 질 것 같아. 네, let's go. 나 4등이어서 아, 4등이어서 저기 있어. 내 앞으로 가도. 스피드 개인전 네 명의 선수들이 모두 트랙 위에 올라섰습니다. Are you ready? 와! 벌지어서 여기야. 긴장돼. 잘하고 싶어. 사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앞에서 달리는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사전 테스트 중인 때 보면은 뒤에서 출발했다고 지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역전각을 굉장히 잘 잡고 있거든요. 파이팅! 파이팅! 안전 운전! 자, 파이팅 소리와 함께 경기 시작합니다! 과감하게 치고 나가려고 하는 진수 선수였어요. 어? 무서워, 무서워, 옆에 있으니까. 진이가 아웃코스로 빠지면서 진로를 막아주거든요. 베니 선수가 1위에 대한 챔피언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그룹과 하이그룹이 조금 나눠지는 형태인데 역전코스가 네? 됐을 때 제니 달려나갑니다. 제니 역전코스가 됐을 때 제니 달려나갑니다. 아니 제니만 다른 마력의 바디를 타고 있나요? 제니 선수 엄청 빠른데요. 기록이 1등권과 지금 상위권과 하위권이 좀 많이 멉니다. 충격을 허용하지 않겠다. 역전은 더더욱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듯한 제니. 근데 재밌는 건 네. 지수 선수가 거리 차이를 많이 주진 않아요. 이거 앞에서 자, 살짝만 실수 나오면 그걸 많이 붙었죠? 많이 붙었죠? 따라붙습니다. 하트만이 두 개의 거리 차이. 자, 앞에 있는 두 명의 선수들 마지막 코너 이후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3위, 4위 두 명의 선수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선수다! 잠깐만 들어왔거든요. 로제입니까? 아, 이 마의 구간 로제존을 그렇습니다. 로제 선수가 또 극복하지 못했어요. 지금 약간 민망해하는 표정. 모르겠어. 1, 2위는 마무리! 그대로 제니 선수가 1위, 그리고 2위는 지수 선수에서 결정됐고요. 리사 선수가 3회로 네.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4위 어떻게 됐습니까? 4위.
로제 선수 4등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이 온다. 아, 모르겠어. 배기던. 이렇게. 풀 있어. 이거 뜯어주세요. 풀 있어요. 풀 있어 여기.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2라운드 스피드 게임전 시작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뭐야? 한명 실수 안 했어. 엄청난 기록들이 쏟아졌거든요. 와. 후 1분 35초가 됐어. 저기록 아닙니다. 저기록 아니에요. 자, 먼저 그러면 4등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등의 기록은 1분 56초 15. 바로 로제 선수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셨지만 생각보다 기록이 나쁘진 않았어요. 자, 3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1분 46초 93의 기록. 리사 선수였습니다. 엄청나게 당겼죠? 이게 한 20초? 20초? 네, 20초를. 와! 20초를. 와! 쉬운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1위와 2위의 격차가 채 1초가 나지를 않습니다. 와, 대박. 2위 지수의 기록은 1분 30초 77이었습니다. 오! 엄청난 기록이 나왔어요. 한 10초 정도 지났잖아요. 10초 정도.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2라운드에서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1번 선수 16의 젠입니다. 챔피언!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즐겼어요. 느껴졌나요? 지수? 야유! 아니요, 딱히 그냥 저희 제 앞길만 봤어요. 야유! 난 내 앞만 볼 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어금니 굉장히 몰고 가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속도에 의존해서 네. 경쟁을 펼치셨지만 이제는 좀 천천히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트랙 곳곳에 문제가 숨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선의의 경쟁 부탁할게. 이제 세 번째 라운드를 네 명의 선수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주행 실력으로 승부를 봤다면 이제 기본적인 선수, 그 다음에 시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주행 실력이 크게 좌우되는 그런 경기는 아니에요. 시작했네요. 자, 네네 카드바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절대 먼저 갈 필요 없거든요. 네. 자, 첫 번째 코너. 첫 번째 코너에는 바나나 4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나나 4개. 역시 이번에도 제니 선수가 가장 앞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아, 더 여유 있는 그래프. 이 속도 줄입니다. 다 같이 속도. 어, 근데. 뭐야 이게? 뭐야? 근데 누가 지금 타고 지나갔거든요. 뭐야? 아, 바나나 4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세 번째 코너에는 사과 5개가 있었습니다. 이수 선수가 시력이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오, 그래서 그냥 빠른 속력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니 선수가 역전. 승부요. 발동합니다. 제니의 승부요. 자, 신경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괜히 빨리 가려다가 헷갈려질 수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 과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과일인지 이런 것들 정말 지금 상세하게 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먹은 사과 2개. 여섯 번째는 포도 2개. 3개. 3개. 3개? 3개? 아,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3개. 이게 뭐야? 일곱 번째는 얼음을 먹고
뒷사람을 가장 먼저 보는 선수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저희가 항상 네?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주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얼음 이빨로 부셔 먹었나요? 오케이 오케이. 나 까먹었다. 맞추면 제가 알기로 한 바퀴 더 돌아야 되거든요? 자, 못 맞추면 한 바퀴를 더 돕니다. 그리고 와서 정답을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리사 선수는 지금 제니 선수는 네, 제니 선수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제니 선수는 리사 선수를 역전하면서 자기 먼저 가서 쓰려고. 자, 과연 자. 근데 퍼스 리사 선수 약간 포켓하는 거 같아. 혜리 선수 여유있게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리면서 정답을 확신한 표정으로 핀치라인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은 이제는 어떤 문제를 내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이후에 리사 어? 리사 합류합니다. 어? 어? 또 달리나요? 대박! 아, 이 정도 그러면은 문제 안 맞추고 그냥 한 바퀴 더 달리고 싶어서 달리는 걸로. 어, 네. 아까 분명히 아 카트 이거 더 타고 싶어라고 계속 블랙핑크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거든요. 열정적인 레이싱만 되면 되는 거예요. 맞췄나요? 어? 어? 누가 맞췄습니까? 저희 화면을 지금 놓치고 있었던 상황에서 누군가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1등 의자 합이 4랑 3 7 9 9개 틀렸습니다. 아, 두 개 먹었나? 몇 개 먹었지? 먹자. 쉽다 쉬워. 제가 한번 헷갈린 게 중간에 원숭이 그림 있고 원숭이가 먹고 있는데 맞아요. 먹는 그걸 안 세고 옆에 이제 벗겨져 있는 바나나가 한 거예요. 그래서 7을 맨 처음 했는데 틀렸다고 하니까 그냥 6인 거 알고 돌았어요. 아. 바나나 2개, 사과 5개. 바나나 2개, 사과 5개. 바나나 2개, 사과 5개. 바나나 2개, 사과. 바나나 2개, 사과 4개. 바나나 2개, 사과 4개. 아, 5개. 6개. 정답. 아, 진짜 그림이 안
거. 정답은? 일곱 개. 아니야? 왜? 계산해봅시다. 바나나 네 개, 그다음에 중간에. 얘가 두 개를 먹었어. 그래서 두 개 남았어. 사과가 다섯 개. 두 개 먹었으니까 세 개. 그리고 마지막 포도 두 개. 여섯, 일곱. 맞잖아요. 24, 365 with 블랙핑크 스피드레이싱 챔피언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너무 재밌었죠? 네. 중간에 좀 좌절할 뻔했는데 이번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세트에서는 그 2등 하셨잖아요. 그때 네. 기분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순위가 중요합니다. 애니 양 오늘 와. 정말 예. 행복이 아닌가요? 사람이 아주 단속이 흐르는데요? 아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막 계속 이 음악 하다가 막상 밟으니까 다 있고 뭔가 즐긴 진짜 오랜만에 즐긴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아 이거 되게 어렵다 하다가 뒤로 갈수록 뭔가 운전하는 법 확실히 알아서 되게 즐기면서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어디가 됐건 말야. 다음 걸 위해 연습을 좀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기 전에 몇 번 더 돌고 가야겠어. 오 와우. 와우. 내년에 봬요. 네, 2회 때 봬요. 2회 때 개인 카트 몰고 오는데 이제 개인 막 커스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1회 스피드 레이싱 챔피언십 블랙핑크와 함께했습니다.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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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 리아 갈색 바지 너무 귀여워요. 루이 진짜 행복해 할 것 같아요. 맨날 먹고 싶어 했었는데 맨날 리사한테 혼나고. 좋은 것 같아. 재밌어! 어? 이러고 있었어. 어, 얘네가 뭐 다 먹었는데요? 맛있는데요? 맛있지? 나한테 매력을 발산하는 거야? 이것도 살짝 하트 시그널 같아. 데이트 신청 언제 할 거야? 아, 여기서 다른 데이트 신청을 물어보다니. 예고편이다, 이거 바로.